예, 아버지 그냥 무인선명이라고요. 참이기를 참지 않습니다. 예, 참 뭐 예. 만세대 어떤 이 세상 하나당에 만세의 백성도 한 핏줄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 다 들어가는 거야. 예. 천주 평화 연합회에서 전 연합을 비로소 천주 평화 통일 본부도 절대 유일의 본부다. 그 대신자 상습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의 사람은 이단자인도 폭파자이다. 폭파자이다. 폭을 세워서 없애버린 자이다. 그 이상 내용은 참 부모님의 선포문이다. 문선무인. 날짜. 날짜 쓰셔야죠. 응? 날짜. 날짜 뭐? 2012. 2010으로 나간 걸로 해야지. 2010? 2010. 2010년이죠. 네. 그냥, 2010년. 10. 응? 아니, 2000년이 아니야. 2010년. 10년이. 십자가 빠졌죠. 옆으로 쓰셨으면 좋을 걸 그랬네. 2010년, 저기 철력인데요. 철력 4월, 4월 23일이요. 4월 23일. 4하고 23으로 하면 좋겠는데, 4월 23. 20? 음? 23일. 4월 23일. 23일이요? 네, 철력이 오늘이 좋네요. 4월 23일. 20. 아버지, 아버지 20 빠졌어. 10장만 쓰시면. 그거보다 좀 찍어요. 예. 네. 3, 1. 이름 돼서 크게 할 필요 없다고. 이거 다 내도 되겠어요? 좀 말씀이 좀 세니까. 요거는 조금 너무 강하니까. 이거 다 인터넷에 올려요? 올리지. 근데 세계 선교 본부 회장 말 만들어라 하는 거는 안 하시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 아니에요? 네, 모든 네. 모든 선교국은 저 모든 통일 백성들은 세계 선교 본부의 공문 지시 사항만 인정해라 하는 거기다 사인해 주시는 거 싫으세요? 그거는 인터넷에 올리면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현지인만 식구들이 알면 현지인 말 안 들어요. 이거는 보관할게요. 보관하는 이걸 설포해 주고 누가 보관해? 자 이거 설포하는 거야. 설포하는 거죠.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말할 여지가 없어.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 어느 곳에서 참 한 분 하나님, 참 부모님도 한 분 부모. 만세대, 하늘과 땅의 어떤 만 나라의 세대의 백성도 한 분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핏줄 같아. 천주평화통일연합본부는 본부도 더 절대 유일 본부다.
이 본부가 둘일 수 없어. 천주평화 통일. 이 통일 연합이란 말 없다고. 통일은 통일이다. 통일 본부도 절대 유일의 본부이다. 그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 사람은 이단자이며 폭파자이다. 그 내용은, 이 이상 내용은 참부모님의 선포문이다. 문선용하고 인치고 2010년 4월 23일. 여기 딴 거 얘기했다가. 네, 여기다 하시겠어요? 세계선교본부를 좀 세워주시라고. 응? 세계선교본부를 아버지가 세워주시라고. 이게 유일의 본부야, 절대 본부야. 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유일의 대신자 상속자는 문영진이다. 문영 그 외 사람은 이단이며 폭파자이다. 그 내용은, 이상 내용은 참부모님의 선포문이다. 그 사고로 해줘봐요. 그러니 세계 선교 본부에서 나가는 고문만 백성들은 믿어라. 이제 아니 성령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충분히 알겠는데요. 성교본부라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이름을 좀 살려주시죠. 아, 이들이 뭐예요? 성진이 본부보다는 문영진인데. 네. 아니 근데 지금 현실이 그래서. 아이고 참. 뭐라고? 엄마야. 아니죠. 제가 쓰면 아버지가 한 가닥으로 나가야죠. 언제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나가야죠. 그래, 뭐 그랬어? 뭐라고? 세계 성교본부의 공문만 믿어라. 요 말이에요. 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선교 본부를 이제 축소해서 세계 선교 본부에서 나가는 공문만 유효하다. 문선명 이러시라고요. 형진이 이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세계 선교 본부에서 나가는 공문만 백성들은 인정해라 그거예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좀 써주세요, 한마디. 이거 충분히 교육하고, 이건 이렇게 식구들 교육을 해야 돼. 교육하고, 이건 알겠는데요. 그 인터넷에 띄우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한 줄만 써주세요. 여기 교육했어요? 예, 그거 그러시네요. 그냥 뒤에다 쓰세요. 뭐라고? 세계 선교 본부. 무슨 선교야? 통일교 선전이요. 통일교 선전. 천주, 통일교, 천주 통일교, 세계 선교 본부, 선천주응답을, 예, 천주 통일교 본부에. 근데 세계 본부라고 가르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현재 법인 받은 이름을, 예, 무시하거든요. 현진이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계 선교 본부에서 통일교, 통일교, 통일교. 네, 그렇게 써주세요. 통일교 세계 천주 연합. 예, 네, 천주 연합으로 하시고 싶으시면은 천주 연합. 예, 네, 천주 연합하고 가로하고 통일교 세계 선교 본부에서 나가는 공문만 인정해라 그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쓰시고 이제 하는 명칭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법으로 통과된 것이 농자들은 뭔데? 아니. 이 뭐 그 믿으라고 어디 현진이 이름 적어 쓰지 않는 거야. 예, 알아요. 충분히 알아요. 지금 누구도 쓰고. 그러니까 어떤 그 식구들은 무지한 식구들은 이거 성교본부에서 나가는 공문은 가짜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지, 명칭이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세계 본부니? 통일교 세계 성교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토보사항. 여기다 한 줄로 주세요. 세계 성교본. 통일교 통일 세계 본부요. 통일교 세계 본부. 예. 통일교 세계 성교 본부. 천주 통일 세계 본부. 이제 가로하고 통일교. 통일교 천주 통일 통일교 세계 본부. 천주 통일 가로하고 통일교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전주 통일연합이래. 연합을 통일연합 쓰시겠어요? 그럼 UPF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통일교 쓰시면은 예. 네. 그래서 가로하고 통일교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UPF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아버지가 이름 하신 게 많아가지고요. 그거를 구분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주 통일교. 예. 세계 선교본부. 세계 선교본부. 그다음 가로하고 세계 선교본부 하시든지. 세계 선교본부. 통일교 선교본부. 예, 통일교 선교본부. 통일교. 세계본부. 예, 선교본부요. 선교본부. 선교 본부. 본부에서 나가는 공문만 예, 공문. 유효하다. 선교본부에서 본부의 공문 본부의 공문만 참부모는 인정한다 그랬어요. 본부의 공문만 지시사항이거든요. 지시사항 공문 전교본부의 공문 공문이죠. 뭐 전체 본부의 공문만 참부모는 인정한다 그러시든지 아버님 함자 쓰시고 인정한다 공문만 쓰시면 아버지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만 쓰셔도 돼요.